예. 이건 맞는데? 뭐 왜 두 개 있냐? 아니 나 한 개 집에서 받았지. 자, 그래서 33번은 빈칸 추론이죠. 자, 빈칸 추론을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주제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하는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칸을 당연히 그러니까 빈칸 추론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제 파악 능력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주제 파악 능력과 주제 파악 능력을 보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뭐 however와 같은 이런 식의 연결 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however 말고도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죠. 통해서 혹시 전체적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뀌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와, 뭐 기본적으로 뭐 주제 파악 능력이니 뭐 연결 부사니 이런 말 쭉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뭐다? 결국은 어휘와 문법입니다. 어휘를 알아야지 뭔 소리를 하는지 일단 되겠죠. 여기 모르는 단어들이 많다면 내용 파악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첫 문장을 보고 어떤 느낌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What do advertising and map making have in common? 일단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무엇을 광고를 하고 무엇을 광고를 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맵 만드는 걸 갖고 오케이. 첫 문장부터 해석이 안 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네. 이 문장은 What do they have in common? 이제 What do they have in common? 아, 광고와 뭐,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돼야죠. 뭐 이상한, 뭐 달나라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들은. Advertising and map making. 뭐. 광고와 지도 만들기는 공통점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어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했는데 앞으로 여 밑에 쭉 이어질 서술 방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거다?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이 글을 이끌어 나갈 거다. 뭐와 뭐를 비교한다? 애드버타이징과 맵메이킹을 서로 비교하겠죠. 그렇죠? 네. 광고와 지도 만드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좀 던져봤어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 이 문장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볼까요? Without doubt, the best answer is their shared need to communicate a limited version of the truth. 예, 뭔 소리입니까? 끊을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의심 없이 의심할 바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적절한 답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적절한 답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뭐다? 그들의 공유된 필요다. 그들의 공유된 필요래요. 필요. 뭐 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전달하기 위한. 서로 뭐 어떤 것을 주고받기 위한 뭐를? 다양한은 아닌 것 같고.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위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필요성이다. 뭐에 뭐 할 필요성이냐? 뭐, 제한된 버전의 진실을 주고받을 공통된 필요성이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 그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적절한 대답은 진실을 제한된 버전으로 의사소통해야 될 그것들이 가진 공통된 요구 사항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냥 의사소통을 겪는다. 뭔 소리인지 모를 때는 이 뒤에 분명히 이걸 이건 영어를 쓰는 사람도 지들끼리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얼른 이 뒤에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네. 예.
해소가 그거예요. 진실의 제한된 버전을 의사소통해야 할 공통된 어떤 요구사항이 바로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an advertisement must create an image that is appealing and a man must present an image that is clear but neither can meet its goal by blank.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빈칸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인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를 설명한 거다?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좀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좀 어려운 말 해놨잖아요. 의심할 바 없이 질문에, 그러니까 광고와 지도 만들기에 가장 공통점에 대해, 공통점이 뭘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된 버전을, 어떤 제한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미리 답을 위해서 설명하면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제한된 버전의 공유된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게 뭔 소리냐? 뭔가 얘들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뭔가 정보를 전달할 때도 그렇고, 지도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도 그렇고, 어떻다? 그냥 다 이용하고 다 유용하다? 다 제한돼 있다. 다 제한돼 있다? 뭐가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뭐 얼마나 아 사실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좀 신뢰성 믿게끔 좀더 읽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좀더 읽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의 해석은 누가 뭐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쉽습니다. 위에 어려운 말을 해석해놨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쉽냐, 여기까지는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뭐 한다? 광고는 만들어내야만 한대죠. 뭘 만들어냈느냐? 이미지죠. 그렇죠? 어떤 이미지? 저런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어필 뭐 하답니까? 어필 어피어가 아니죠. 매력 매력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야만 되고, 그리고 지도는 뭐 해야만 된대요? 제시해야만 된대죠. 무엇을,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명확한, 이해하기 쉬운. 응? 딱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둘다 뭔가, 둘다 뭐를 만드는 거, 이 부분은 같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같죠. 둘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미지를 보여내야 된다는 건 같아. 근데 광고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도는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제시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을 선전한다. 근데 아이폰 떨어뜨려갖고 깨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어필링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야. 그렇죠? 지도, 마찬가지죠. 지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어디로 가는 길이나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흐릿하게 이게 뭐 학교인지 뭔지, 뭐 학교인지, 뭐 축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지도에는 어떤 학교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보여주잖아. 이런 기호. 그렇죠? 기호로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철도 같은 경우 철도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가 있잖아. 이런 기호를 보여줘 맵에서. 그러나 뭐 either can meet. 자, 여기 meet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아니죠. 그렇죠. 충족시키다죠. 자, 그리고 neither입니다. neither는 내가 뭐랑 같이 쭉, 이제 문법적인 지석이 좀 필요한데요. 뭐랑 같이 맨날 했어. 그렇죠. both랑 either랑 니더랑 맨날 같이 설명하죠. 그쵸? 뭐 공통점은 뭐에 대한 얘기다, 투에 대한 얘기다, 보스는 둘다 동그라미, 이더는 둘중 하나, 이더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의 뜻이 그럼 뭐겠어요? 그러나 둘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둘 다. 그래서 뭐와 뭐둘 다, 맵과 애드버타이징, 맵 메이킹과 애드버타이징 둘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 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목표를. 그쵸? 그럼 광고의 목표가 뭐야? 사람들이, 그렇죠.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거죠. 매혹시켜서. 지도의 목표는 어떤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저기 지금, 그러나 둘다 자신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여기 by가 왔어. 그럼 뭐뭐 함으로 쓰겠지.
어떻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이 말이죠. 어떤 식으로는 둘 다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And will cover up. 자, cover up이 뭡니까? Play down은 뭡니까? Aspect는 뭐예요? 이 단어가 좀 어려지기 시작하죠? Aspect가. 예,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쵸? 에, 그럼 모른다 치자 그래. As we cover up or play down. As가 뭐 할 거래? Cover up 하거나 play down 할 거래요. 뭐를? Negative aspect of the company or service they advertise. 그쵸? 그들의 In this way.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y can promote a flavor of a comparison with similar products or differentiate a product from its competitors. They can promote 그것들은 홍보할 수 있다. 어? They는 그럼 뭐 대시고 하겠어? 그것들이 뭐 모른다 치자 그래. 아, 다 모른다. 다 모르고 막 지나간다. They can promote 그것들이 또 선전할 수 있대. 뭐를 선전할 수 있대? 뭐와의 비교? 유사한 상품들과 또는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they can이 생각됐습니다. They can differentiate. 구별할 수 있다. 차별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그 제품을 뭐와 경쟁 상대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차별화 시킬 수가 있다. 어? 그럼 이런 식으로가 그럼 어떤 식으로인데? 그러니까 그거 좀 더 호의적인 그런 광고를 내놓으면 경쟁 상대를 좀 더 알 수 있다. Likewise가 뭔데? 혼란스러워 해야 하는 세부사항. 아,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세부사항을 쭉. 네, 그건 맞습니다. 아, 이게 이해는. 그러면 봅시다. 자, have in common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갖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Without doubt가 뭐였어요? 의심 없이. 의심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좀 생각해 보세요. doubt 의심 doubt. 의심하다. doubt가 의심. 의심 의심하다. 너무 없이. 몇 단어씩 외우고 있습니까? 왜? 그냥 어. 한 30분 동안 매일 30분씩 하고 있다? 아, 그냥 가끔 최소 한 80개는 보고 난다. 니드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니드 저거 뭐 해야만 돼. 니트 니트 뜨다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명사 필요성이죠. 필요성 To communicate에 대한 얘기? 전달하고 있는 거. 형용사적 용법이죠. 아, 네.
커뮤니케이트 해야 할 필요성이죠.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라면 건만든 라면. 아니, 아니, 저거 또 없으면 죽는. 관계대명사 대시죠. 네. 관계대명사 대. 그러면 관계대명사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아, 주격, 뒤에 주격. 이게 나왔는데 목적격이겠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백력할 수 있다. 이미지 어필링 할 수 있겠죠. 이미지가 어필합니까? 어필을 당합니까? 어필. 아 그래요? 그럼 아, 어필도 와야 되겠네. 어필. 어필이 무슨 뜻인데? 매력. 매력 그러니까 꽃이다. 꽃이다. 꽃이는 이미지, 꼬드기는 매력을 풍기는 하면 되겠네요. 여기 대도 똑같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둘 다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meet its goal, it meet its goal이 뭔 뜻이야? meet its goal. 목표를. 목표를 달성하다. 목표를 충족시키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 meet이 만나다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cover up. cover up 뭐 하다? 회복시키다. 가리다. 가리다. 숨기다. 같은 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play down. 저하시키다. 그렇죠. 약화시키다. 같은 말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아는 법을 위해서. 그 다음에 aspect. 아, 아닌데. 측면. 측면. 아. 아, 뭔 소리인지 알겠다. 저런 광고들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뭐 그런 그거나 스마트폰에 그런 기기나 그런 거. 오케이. 그다음에 in this way의 뜻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가 뭔지 어떤 이런 식으로가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의가 뭐 해 왔는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생각된 말. likewise의 뜻은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런 아 뭐야 뭐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대세에 대한 얘기 이 대세 뭐 바로 갈 수 있겠네 이 대세 마음 대시야 저 위에 있는 거 관계대명사 대시죠 됐습니까? 헤이 어디서부터 엉망진창이 됐냐면은 여기서부터죠 헤이 그래서 광고가 뭐 할 거래요? 가리거나 또는 약화시킬 거래죠. 광고는 가리거나 또는 약화시킬 것이다. 무엇을? 부정적인 측면이죠. 회사. 뭐의? 그 회사 또는 서비스. 회사 또는 서비스는 협수대 누가 뭐 하는?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 관계되면서 대시죠. 그들이 광고하는 회사나 또는 그들이 광고하는 서비스에 부정적 측면을 뭐하고 뭐할 것이다. 가리거나 또는 약화시킬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In this way. 그럼 in this way.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예를 넣는 거죠. In this way, they can promote a flavor comparison with similar product or different data product formula. 계속 설명하고. 그럼 데이는 뭐 대신 왔어? 데이는 더 어디 더 플레이스? 아니면 그 더 컴퍼니 아 더 컴퍼니 오일 에이지 맞네. as가 뭐 할 수 있다? 광고들이 뭐 할 수 있다? 홍보할 수 있다. 어? 저 ads가. advertisement의 줄임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나는 너무 많고, 뭐야. 아, 광고가 홍보할 수 있대, 뭘 홍보할 수 있대? 호의적인 비교가. 호의적인 비교가 뭔 말인데? 홍보하다. 승진시키다. 그러니까 비교 호의적 비교가 뭔데? 호의적 비교 호의가 얘 편을 드는 얘들 편을 드는 얘들이 광고하는 물건의 편을 드는 아 거기에 비교 얘가 더 나아요 라는 비교 그게 호의적인 비교 얘랑 두 가지 물건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 홍보를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가 그럼 뭐겠어 그러니까 좀더 신뢰있게 cover up or play down negative aspect 함으로써 이 말이죠 어?
부정적 측면을 가리거나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광고가 호의적 비교를 공부할 수 있대. 얘가 더 좋아라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대. 뭐와의 비교. 비슷한 상품들과의 더 호의적인 비교를 홍보할 수도 있고, 얘가 더 좋아라고, 더 좋습니다라고 동네방네 떠벌릴 수가 있고, 또한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여기 they can differentiate. 뭐 할 수 있다? 차별화 시킬 수 있다. 광고가 뭐 할 수 있다? 광고가 홍보할 수 있고 차별화 시킬 수 있다. 무엇을? 그들이 홍보하는 물건을 모아 그들의 경쟁자와 차별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이 다릅니다라고 차별 어떤 식으로 커버업 하거나 플레이 다운 함으로써 네거티브 애스펙트를 Likewise.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결국 뭐하고 비교하고 있잖아. 비교. 어? 마찬가지로 해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a man must remove 누구는 뭐 해야만 한다? 지도는 사실 제거되어야 한다. 제거해야만 한다. 지금 지도가 제거되는 게 아니고 제거해야만 한다. 뭐를? 세부가 되게 복잡한 그런 그렇죠. 사소한 것들 세부 내용들 어떤 혼란을 줄 수 있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뭐 해야만 한다? 제거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결국 들어가야 될 말은 뭐를 설명한 거고 뭐랑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 뭐랑 비교했어? 애드버타이징과 맵메이킹을 컴페어 했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다? 라는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그럼 결국 이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면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적절한 대답은 뭐? 공통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그들의 공유된 필요성이래. 뭐 해야 할 필요성? 제한된 버전의 진실을 주고받아야 할 공유된 필요성이 뭔 소린데? 다 알겠다며. 그러니까 범위에 선 있잖아요. 선 있으면 그걸 넘지 않고 이것도 넘지 않을 정도로 광고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지 말라. 저는 약간 방황하고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다? 예. 결국 모든 걸 다 보여줘라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제한된 것만 정보만 제공해라 이 얘기지. 그거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이 광고도 자신의 목표를 하는 것을 달성하고 지도도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리미티드 버전만 트루스의 전체 내용의 리미티드 버전만 뭐한다?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보자. 둘 다 뭐 할 수가 없다?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지. 둘 다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But neither can meet its goal. 뭐 함으로써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뭐 함으로써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써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겠지, 여기는. 왜냐, 이게 부정주어잖아, 부정주어. 둘 다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응? 뭐 함으로써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이런 얘기가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한 개만 그냥 좋은 거. 좋은 측면만, good aspect만. 부정은 그냥 negative, 내가 positive한 aspect만 보여. 광고는 뭐만 보여줌으로써 positive aspect만 보여줌으로써 meet its goal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반대되는 2번하고 정반대되는 선택지는 몇 번이야? 1번. 1번이야. Reduc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뭐 함으로써? 대량의 그런 정보를 줄이는. 정보의 양을 뭐 함으로써? 줄임으로써.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뜯어고치면 될까? And both로 바꾸면 되겠죠. And both can meet its goal by reduc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1번이 답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느냐. 여기에다가 and both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And both can meet their goals 이런 식으로.
and both can meet their goals by reduc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정부의 양을 줄이면서. 됐습니까? 왜 보스가 오면 이게 답이 돼야 되죠? 왜 보스가 오면 이게 답이죠? 둘 다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Listen to people's voices는 뭔 소리예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 홍보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트위터 같은 데 홍보하면 거기 댓글 막 달릴 거 아니야. 아, 이 제품 제가 써봤더니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댓글 달리겠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라는 얘기니까 관계 없고 relying on visual images only. 아, 그 시각에 이미지를 기대는 시각적 이미지에만 의존함으로써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줌으로써 making itself available to everyone. 뭔 소리예요? 그것 자신 이용 가능한 보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뭐하게 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될라나? 이번에 돼야 되겠지, 그치? 이번에 마찬가지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이 어려운 편에 속하죠.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감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Did you know you actually think, on, think in images and not in words? 뭐 소리야? 너는 실제로 이미지나 그 그런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단어가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가봐야지 뭐. Images are simply mental pictures showing ideas and experiences. 뭔 소리예요? 이미지는 간편하게 멘탈 그거 인내 간편한 인내적인 그런 사진을 이미지는 아이디어를 보여주거나 그 경험을 이미지는 아이디어나 경험을 보여주는 간편한 멘탈 그림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 좀 있다가 이게 여기 왜 표시했을지 여러분들 얘기 좀 해주시고요. Only humans communicated their ideas and experience to others for thousands of years by drawing pictures in the sand or on the walls of their caves. 이거 뭔 소리예요?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그런 아이디어와 경험을 소통했었다. 수백 년 그림? 모래의 그림을 그리거나 그들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는 모래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렸고 벽에다가 그 동굴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의사소통했던 거. 네. Only recently have humans created various languages and alphabets to symbolize these picture messages. 이건 뭔 소리일까?
그림을 상징하는 그런 알파벳들을 알파벳과 다양한 언어들을 사람들이 창조해서 창작을 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알파벳을 다른 게 그런 게 다른 게 다양한 언어가 다른 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래? Your mind has not yet adapted to this relatively new development. 뭔 소리? 아, 너의 너의 생각, 너의 생각은 아직 너의 그런 생각은 아직 적응되지 않았다. 아직 적응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발달을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그 뭐야 그런 발달에 적응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 그런 시대 저런 문자 저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럼 디스는 뭐에서 왔는지? 알파벳이나 랭귀지 그런 것들. 오 그렇죠. 그 다음에 An image has a much greater impact on your brain than words. 이미지는 많은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너의 생각 그러니까 그 단어보다 너의 생각은 더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가. 아, 그러니까 단어보다 뭐 그림 그림 같은 게 그림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그 뇌에 인식하니까 그런 내용 그 영향을 준다. 그런 The nerves from the eye to the brain are 25 times larger than the nerves from the ear to the brain. 그 신경은 그러니까 눈과 머리 그런 신경은 눈에서부터 머리까지 아 눈에서부터 머리까지 25시간? 25번 아 25번 을 통해 신경이 그러니까 뭐 저런 거를 그런 신경들이 만약에 그림 저런 거를 보면 뭐, 눈에서 보고 또 머리에서 또 그거 인식해갖고 또 귀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눈에서 봤던 걸 또 머리에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하고 또 귀에서도 전달된 거고 머리에도 전달된 거 아 맞네 머리 귀에 들리는 거 전부 다 귀에 들어가고 그래요? You often, 그러면, you often remember a person's face, but not his or her name. For example, 오늘 자주 기억과 사람들의 얼굴을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은 그 기억은 한데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오케이 그래서 the old saying 아. blank is true 그러면 여기 들어갈 답은 뭐겠어? 습관에 있는 아 1번? 이거이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잠깐만 있어 그림은 수백 년을 2번이다 1번 아니고 5번 5번이다 봅시다 그래서 여기 1번이다 오케이. In images가 뭔 소리일까? In images, in words 그림에서 이미지로 말하자면 이미지로 In words는 단어로 말로 넌 알고 있었냐 네가 실질적으로는 생각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어떻게 이미지로 뭐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고 활동을 뭐로 한다, 단어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미지로 한다는 거. 그림으로 이해한다. 머릿속에 뭔가 고차원적인 걸 할 때 말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로서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미지의 형태로서 사고 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내가 단어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뇌의 작동 방식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아, 그래? 근데 왜 해석이 이상해요? 그럼 얘에 대한 얘기 좀 해보세요.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그렇죠. 분사죠, 분사.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면. 그럼 이미지는 뭐다? 이미지는 단순한 정신적 그림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지는 실제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할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한정에 설명하고 있어. 뭐적 그림이다? 정신적 그림이다. 이미지, 여기서 지금 내가 이 글에서 얘기하는 이미지는 정신적 그림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뭐 해주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보여주는. 아, 뭐, 그래서 옛날 생각. 뭐, 옛날 추억이 머릿속에 어떤 말로 떠오릅니까? 그 사진만 보면, 아, 이랬구나.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All the humans communicated가 뭔 소리예요? 옛날 사람. 초기 인류. All the humans, 아, 초기 인류. 어? 원시인들. 어? 뭐, 일찍,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어? 초기 인류들은 뭐 했다? 의사소통했다. 뭐를? 그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서로서로 의사소통해 왔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림을 그리고 모래 그림이 그렇죠? 모래 또는 벽에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 속에 있는 모래나 벽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림으로써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해왔다. 동굴 벽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해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얼리가 초기의 얼리 네? 해부에 대한 얘기. 발명을. 아, 뭐 대신. 해부 뭐. 이거 네. 도치죠, 도치. 네. 아, 도치. 어, 뭐가 도치됐어? Only recently가. 도치된 거죠, only recently. Only recently. 뭔 뜻이에요? 기껏해야 최근에 이르러서야. 최근에 이르러서야. 어, 부정어의 도치라고 혹시 소문 들어봤습니까? 부정어의 도치. 원래 얘하고 얘하고 붙어 있었죠. 인간이 뭐 해왔다? 창조해왔다. 근데 부정 여기 부정어 아닌데요 선생님. 언니가 부정적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최근에 이르러서야. 부정어에 도치해서 뭔가 동사의 찌끄러기 같이 딸려나가죠. 최근에 이르러서야 인간들은 뭐 해왔다? 만들기 시작했다. 뭐를? 다양한 언어와 그리고 알파벳을. 초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상징하는 형용사. 그렇죠. 됐습니까? 상징하는 뭐를? 이러한 그림을 뭐로? 메시지로. 그림을 메시지로 바꿔주는 어떤 이제 드디어 이제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면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뭐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이미지가 대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알파벳이라든지 그 문자를 얘기한 거는 문자가 발명된 건 기껏해야 언제가 돼서 최근에 이르러 말이죠. 최근에 돼서야 이런 문자라는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문자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네 마음, 네 정신이 뭐 한대요? 아직 적응되지 못했죠. 여기에 얘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비교적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발명품에 비교적 새로운 발달 단계에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발달 단계에 완전하게 적응되지는 못했다. 여러분들도 relatively 비교적으로 related는 관련된 연관이 있는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발달,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발달이 this relatively new development가 방금 자랑했던 뭐 랭귀지와 알파벳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랭귀지나 알파벳에 아직 적응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에 아직 익숙하다? 이미지에 익숙하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죠. An image has a much greater impact. 뭐지 뭔 뜻이야 이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훨씬이지. 훨씬 더 큰. 비교급 있잖아. 뻔한 거 아니야 이거.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남기게 된다. 어디에다가? 너의 머리. 너의 뇌. 그러니까 깊은 인상을 남긴단 말이죠. 뭐보다는, 말보다는. 말보다 어떤 이미지가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브레인에 남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25 times를 여기 이상하게 해석한대요. 뭔 뜻인데, 그러면? 25배. 어? 네. 여기는 25번도 아니고 25배죠, 25배. 어? 뭐가 어떻답니까? 신경. 신경은 신경인데 어떤 신경이? 눈에서. 시신경이 시신경. 그렇습니까? 눈에서 뇌로 가는 신경. 다시 말해, 시신경이 25배 더 크다. 어? 25번 더 큰 게 아니고요. 25시간도 아니고 25배 더 크다. 뭐보다는 청신경보다. 아. From the ear to the brain, 여러분보다. 시신경이 청신경보다 25배 더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You often remember.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해합니다.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그러나 그의 이름이나. 이름은 기억 못하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뭐라 뭐라 했는데 그 말이 어떻다? 사실이라 했죠.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라 해야 돼? 그림이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이거 답은 몇 번이야, 당연히? 5번이고. 5번? 아, 1번. 아, 청계의 단어는 가치 있다. A picture is worth. 픽처가 가치가 있다. 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말, 이거 속담이고, 속담의 뜻은 다 알아둬야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 그림 하나가, 그러니까 뭐, 그림 하나가 첫 마디에 말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됐습니까? 쓰읍. 예? 그 배드레 있잖아, 배드. 나쁜. 그 배드레 비교. 월스. 월스? 월스트? 아, 저거 빨리.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게 뭔 소리야?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우리 말 속담은 뭘까?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선다. 더 앞선다? 말보다 행동. 더 뭔데? 왜 나오니까?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뭐?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뭐의 중요성이야 이건? 언행일치. 언행일치라고 볼 수도 있고 실천의 중요성. 어? 말로만 뭐 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네.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불행.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도구보다 기만하다. 형편없는 일꾼이 욕을 한다. 그의 도구. 어? 서툰 놈이 연장 탓한다. 아, 네. 어? 아, 그거 도구 탓한다. 도구 탓한다, 연장 탓한다. 블레임. 탓하다, 욕하다, 비난하다. 탓하다. 딱 여러분들 첫 모의고사 45점 각이다, 지금. 어? 정신 차리세요. 예. 어떻게 차릴 건데? 이런 거 한번 많이 해보고. 아, 그래요? 영어 듣기를 해야 되나? 영어 듣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요? 영어 듣기는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30분씩 매일매일 꼬박 내가 쭉 한다. 이게 있어서
그리고 EBS 연계율이 높아 듣기. 예. 다른 교재 사지 말고 EBS 연계된 교재를 사세요. 그저 그거 들으려고요. 2017년 뭐 듣기 막 그런 거죠. 뭐 모의고사 뭐 하는 거? 예. 좋습니다. 그 컴퓨터로 풀 수 있대요. 네. 시간 좀 나도 할까? 누가 하고 나 좀 할게.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거 뭔 소리야? 너의 가장 판단하면 안 된다. 측면. 할 수 없다. 앞에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앞모습만 보지 말라. 뭐 또? 그런 커버야. 그러니까 덮여 있는 사실 갖고 판단하지 말라. 맞죠. 앞모습만 판단하지 말라. 겉모습만 판단하지 말라. 서울의 유명한 영어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도 그 말에 공감하는데. 영어 시간은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시간인데, 창의성을 막. 맞아, 맞잖아. 겉모습만 판단하지 말라. 비슷하게 하고 있어, 드디어. 예, 너는 판단할 수 없다. 무엇을, 책을. 뭐를 사용해서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라. 네. 겉모습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아 이거 그 펜이 그리고 검보다 강하다 했는데 무슨 속담이었는데? 문이 무보다 강하다. 문이 뭔지는 알죠? 문이요? 문? 문? 그 담임 열고 닫는? 그럴 물. 그, 무는 뭐? 무인 할 때 무. 고려시대 때 무인 정변할 때 그 무자. 무신 정변. 무신 정변. 맞겠냐? 그게 뭐였지? 아니. 무인 무인 몰라? 알아. 무신. 무신. 무신 무인 알아. 무신 무인. 얘들은 맨날 하늘천 따지 하는 애들이고, 얘는 말 타고 활 쏘고 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뭐야, 펜이 칼보다 강하다. 저런 말 많이 들었어요. 왜 들었었어요? 자, 이거 이제 35분부터는 배열입니다. 뭐였습니까? 자, 글 순서 문제에서 중요한 힌트는 뭐냐? 대명사죠, 대명사. 첫 번째는. 대명사. 대명사가, 각각의 대명사가 나올 때 그 대명사가 뭐 대신 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글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뭐. 그 다음에 뭐, 주제 파악은 당연히, 주제 파악도 마찬가지. 글의 순서에도 맞겠죠, 주제 파악. 그 다음에, 뭐에 주의할 것? 연결어에 대해서 뭐 meanwhile 뭐 이런 것들, however 이런 말들이 와서 바뀌지 뭐 주제가 바뀌는가 이런 것들이 글의 순서를 찾는 중요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시작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In negotiation 이렇게 시작하면 In negotiation there often be issues that you do not care about but that the other side cares about very much. 역사는 항상 그런 자주 그런 자주 그런 이슈들이 있다. 이슈가 있다. 뉴스 그런 너가 사고 발 사건 사고 너가 관심을 네가 그 관심을 쓰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 다른 측면은 그 다른 측면에는 매우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매우 많이 관심을 쓴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런 더 사건이 있다. 더 이슈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또 더 많은 그것의 측면이 있다. Identify가 It's important to identify these issues. 이게 뭔 소리야? 아 저거 Identify 그 알아내다. 아 확인한다. 알아내다. 왜 뭔 소리냐고 내가 지금 뭐 단어 따위 중요하다. 그 이 이슈는 이런 이슈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 그렇지. 오늘 이런 이슈가 뭔데? 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그런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BC 쭉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런 것들 딱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거기다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been similarly 유사하게 비슷하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Now 이런 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Now you are in a position to give her something that she values and get something of value in return. 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얘를 이어서 안 할 겁니다. 왜?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돼서. 왜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그 뭐냐 이슈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뭘 하자 이런 건데. 자, 나는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떤 단어 하나 나오는 순간 A를 더 읽기를 포기했어. 아니 A를 읽다가 내가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오는 순간 더 읽기를 포기했다고. 어떤 단어였어? Now 때문이다. 또 포지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읽기를 저거 인 리턴 때문이다. 나 헐 때문에 더 안 읽기로 했죠. 아, 그 지금 위에 그런 대용사 같은 게 없었어요. 헐 대신 올 게 없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A는 나중에 읽을 거야. 됐습니까? 일단 요 앞부분만 파악해 놓으면 뭔 소리 하는지. Now you are in a position to give her something that she values at no cost to you and get something of value in return까지. 대충은 파악해 놔야지 되는데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포지션, 위치, 그녀의 어떤 가치, 그녀가 가치 있고, 그리고 보답으로 가치의 그런 어떠함을 얻는 그녀의 무언가를 주는 거. 이제 너는 포지션에 있다. 그녀의 어떤 거, 그녀의 가치와 그리고 어떤 보답의 그런 가치를 주는 포지션에 있다. 그게 뭔 소린데, 왠지. 그러니까 얘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보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답해 주는 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보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녀가 보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그럼 B로 갑니다 그러면. Similarly, when purchasing my home, I discovered that the seller was very interested in closing the deal as soon as possible. 이상하게. 내 집을 구매했을 때 나는 그 판매자에게 매우 가능하자마자 그런 딜을 그런 거래를 여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집 샀을 때 판매자들한테 가능하게 좀 좋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판매자가 이제 약간 노가다 좀 해야 될 것 같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냐면은, 해석을 막 쓰는 거 있잖아. 영어 문장 쫙 있으면 이걸 해석을 쫙 쓰는 노가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밝으니까. 판매자가. 자, 그래서 요약해서 적어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막 이상하게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에 앞부분, 요, 첫 문장, 각각 A, B, C에다가, I, B, C에다가 첫 문장을 요약해서 써놔야 돼, 우리말로. 그래야지, 여기 마지막 부분도 요약해서 써야 되고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 요약, 그 다음에 여기에 앞부분 요약에 쓰고, 여기 앞부분 요약에서 쓰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는 요약해서 뭐라고 쓸래?
그런 거래를 가능하게 좀 더 가까이 관심 있게 해주는 걸 발견했다. 이것도 그런 실 그거야 좀 그 집을 사게 해주는 거 아니야? 네, 가능하게 거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있잖아. 그 리더스 뱅크 4라는 책이 있어. 갖고 있지 너는? 아니 그거 3인데. 3였어? 이미 바꾸면서 4를 사가지고 내가 그거 따로 해줄 시간은 없고 할 게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쭉 다독을 해야 되거든. 다독하고 해석하고 문제 풀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이 정도로 해석이 안 돼갖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할 거야 이거. 3월 달에 치는 시험이야 이거. 그러니까 다독을 꼭 사서 공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EBS 이미 하나 했어. 읽기를 주나. 가지고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독을 해야 다독. 네. 다독하고 문제 풀기 해봐야 돼. 해석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C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For example, you may not care about whether you start your new job in June or July.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 너는 만약에 네가 너의 새로운 그런 직업을 6월이나 7월에 가지게 된다면 너는 마음 쓰면 안 된다. 마음 쓸 수 없을지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죠, 얘가. Okay. In negotiation. 지금 뭐를, 어떤 상황을 딱 시작하자마자 느낌이 와야 돼. 협상. 어떤 협상하는 상황이 협상을 하는 상황. 아, 그럼 아까 저 집도 협상하는 거. 그렇죠. 집을 살고 팔 때 협상해야 되겠지. 예. 나는 파는 사람이면 돈을 더 받고 싶고, 내가 사는 사람이 돈을 더 갖고 싶고, 이런 협상하는 상황이죠. 협상하는 상황에서 there often will be issues. 뭐가 있을 수 있다.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현안이 있을 수 있다. That you do not care about. 네가 뭐 하지 않는, 네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네가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but that the other side cares about very much. 여기서부터 해석 이상입니다. 다른 측면? 다른 측면이 아니죠. 상대방이죠, 이거. 상대방. 상대방은 뭐 하는, 매우 많이 신경 쓰는 그러한 이슈가 존재할 수 있다. 협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협상의 상대방은 the other side가 엄청 신경 쓰는 그러한 현안이 존재할 수가 있다. It's important to identify these issues. 그럼 these issues는 뭐야? 뭐라고 했어?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하다. 뭐 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 인지하는 게 중요하대. 뭐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대. 이러한 이슈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대. 이러한 이슈가 뭐야? 신경 쓰는 거. 나는 신경 쓰지 않지만 상대방이 신경 쓰는 이슈. 예를 들어서 집이다. 나 집을 살라 그러는데 뭐 나는 뭐 화장실이 변기가 뭐 흰색이든 까만색이든 신경 안 써. 근데 상대방은 그런 거 엄청나게 신경 쓴다 진짜. 뭐 이런 거.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상관없어. 이런저런 상관없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난 꼭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A는 절대 그 다음 올 말이 아니고 허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야. Similarly, 비슷하게 라 그랬어. 비슷하게. 그 비슷하게라 그래놓고 when purchasing my home 그랬어. 내 집을 살 자기가 집 구입하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I discover 난 뭐했다. 나 알게 됐단 말이죠. 나 뭘 알게 됐어요. 그런 판매자가 그런 거래를 가능하게 좀 더 이렇게 가깝게 거래를 늘리는 거를
좀 더 가깝게 그냥 관심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 판매자가 매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 거래를 마무리 짓는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 거래를 어?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는 거.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대? 가능한 빨리. 어? 내가 내 집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가능한 빠르게 클로징 더 딜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최대한 빨리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야. 나는 거래하는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난 상관없는데 판매자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얘기지. 아, 오래 하면 적합하다. 뭐 하여튼 뭐 그럴 수 있고 하여튼 나는 기간이 관계없는데 쟤는 기간이 상관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나는 관심 없지만 상대방은 또 care about 하는 그런 이슈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가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similarly가 좀 마음에 걸려. 오케이. 그 다음에 So I agreed to close one month earlier than originally offered. 그래서 내가 뭐 했대요? 나는 동의했다. 끝내는데 나는 이제 마무리하는데 동의했대죠. 어? 어떻게 끝낸대? 한 달 더 일지. 뭐보다 원래 제한했던 그렇죠. 원래 제한되었던 기간보다 한 달 더 했지.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동의했고. 그리고 판매자는 뭐 했... 그렇죠.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나는 가격이 관심 있고 쟤는 가격은 관심이 없었던 거야. 응? 나는 기간이 관심 없고 쟤는 기간이 관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양보하는 대신에 기간을 양보하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가격적인 뭐 협상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줄 건 주고 내가 관심 없는 건 주고 내가 관심 가진 건 가지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어 you may not care about 너는 may not이 안 할 수도 있다죠. 너는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넌 신경 안 쓸 수도 있어. whether you start 네가 시작하든지 말든지 뭐를 너의 새로운 직장을 언제? 6월이거나 7월. 그러니까 네가 새로운 직장을 뭐 내일 뭐 출근하세요? 당신 합격됐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근할까요? 뭐 언제부터 하실 수 있어요? 저 6월부터 하든 7월부터 하든 상관없는데요. 이런 상황. 6월부터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든 아니면 7월부터 시작하든 네가 상관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너한테 네가 don't care about 하는 이슈는 뭐야? 스타팅 포인트죠. 어, 언제 시작할 건지에 대한 시점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But, if your potential boss strongly prefers that you start as soon as possible, that's a valuable piece of information. 그러나, 만약 너의 잠재적인 보스, 왜 잠재적인 보스라는 얘기를 한 거는 네가 이제 갓 취업했으니까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잠재적인 상사가 뭐 한다면 강하게 선호한다면 네가 뭐 시작하는 것을 어찌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을 뭐 강력하게 원한다면 아우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뭐다? 다양한 그런 Variable 이용 가치 있는 정보다. 바로 그러한 점은 그러한 점 여기에 that 뭐 대신 왔어? 앞 문장 전체 대신 왔죠. 너의 잠재적 상사가 네가 빨리 일을 시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뭐다?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다. 저게 더 빨리 해봤고.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빨리 하는 대신에 급여를 더 올려주세요. 이러한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협상이. 자 그렇다면 B하고 C하고 둘이 다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도 줄자. 그러면 B가 먼저 와야 돼? C가 먼저 와야 돼? C. 당연히 C가 먼저 와야 돼. 왜? 여기에 similarly가 있으니까. 아, 그 추가 더. 그러니까 similarly 앞에 similarly 뒤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은 similarly 앞에 있는 말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CB입니다. CB.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협상할 때 there often will be issues. 어떤 이슈가 존재할 수 있어. 네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엄청 신경 쓰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이슈가 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신경 안 쓰고 상대방이 신경 쓰면 반대로 또
너는 신경 쓰고 상대방은 신경 안 쓰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네가 6월에 뭐 일을 시작하던 7월에 시작하던 신경 안 쓸 때가 있는데 그러나 네 뭐, 네 상사는 네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러한 것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정보고 그 점을 이용해서 네가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실제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경험을 한 번 더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무슨 시제야? 과거시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이걸 과거시제인 거죠. 그래서 집 살 때 나는 저 판매자가 거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내가 눈치채게 됐고 그래서 나는 원래 제한되었던 기간보다 한 달 더 빨리 거래를 끝내는데 동의했고 그리고 판매자는 더 낮은 가격에 동의를 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 헐은 누구 대신 왔어? 상대방. 여대로. 판매자 대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Now you are in a position. 그래서 너는 이제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다.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위치는 위치인데 뭐 할 선점?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위치, 뭘 줄 수 있는 뭔가죠, 뭔가.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가치.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를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응? 그 다음에 또 어떤 너에게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너는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지만 그녀에게 가치가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뭐 한다? 얻는 데죠, 뭐를? 뭐 어떤 뭔가를? 보답으로 가치가 있는 뭔가를 뭐로써? 보답으로써 네가 뭔가 양보한 거에 대해서 너는 뭔가 비용이 들었어 안 들었어? 희생했어? 희생 안 했어? 희생 안 했죠. 예를 들어서 너는 뭐 할 수도 있다? 더 한 달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 할 수도 있다?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뭘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더 큰 보너스를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와 그 다음에 앞으로 Andrew Carnegie, the great early 20th century businessman, once heard his sister complain about her two sons. 오케이, 한 문장으로 되어있네요. 그쵸? 첫 문장 뜻은 뭡니까? 안드로 카네기, 그 대단한 20th 20번째 센트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그냥 회사원 비즈니스니까 20번째 회사원 좋은 20번째 회사원 한때는 그의 그 여동생은 그녀의 두 손자, 아니, 두 아들을 기다렸다. 아, 그니까, 앤드류 제가, 그녀의 그런 여동생, 그녀의 두 남자애들을 불평했다? 뭐, 그렇다 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in days he received warm, regrettable letters from both boys who noted at the letters end that he had unfortunately forgotten to include the check.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그가 따뜻한 만족스러운 편지이네요. 아, 그가 따뜻한 그런 만족 두 아들을 위해서 멋진 편지를 받았을게요. 아 그가
따뜻한 그런 만족스러운 편지를 그두 아들에게 받은 날에 편지를 메모한 누군가가 편지를 메모한 그두 소년들이 따뜻한 그런 만족스러운 편지를 그가 받은 날에 끝냈다가 불행하게 그런 체크를 그런 확인을 포함하는 불행하게 그런 체크를 포함하는 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남자가 포기하지 편지를 않는 게 좋다. 남자가 편지를 받았는데 두그 아들한테 근데 불행히도 그런 확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케이. 그다음에 they were away at college and rarely responded to her letters. 이건 뭔 소리야? 그들은 그 내가 장식장에 컬리지 장식품을 저 멀리 떠나고 있고 리스폰드 그녀의 편지에 갑자 그 희귀하게 흔하게 희귀한 그녀의 편지를 답장했다. 그런 장식품을 떠나 보내게 했고, 그리고 그녀의 편지를 답장했다. 희귀한, 귀중하게, 희귀한. 답장했다. 그러니까 장식품이랑 그녀의 편지를 그 답장했다는. He sent off two warm letters to the boys and told them that he was happy to send each of them a check for $1,000, a large sum in those days. 그는 두 편지를 그 소년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는 100달러를 위해서 그런 그리고 왔다 그가 100달러에 그가 그런 100달러 보내는 거에 행복했다고 2,500원 자, 그것도 봅시다. 네. 앤드류 카네기, 본격이죠? 앤드류 카네기, 위대한 20세기 초기의 20세기 사업가. 20세기 초기죠. 20세기 초기의 위대한 사업가인 앤드류 카네기가 Early 20th century businessman, the great early 20th century businessman 앤드류 카네기가 20세기 초야, 20세기 초. 20세기 초에 위대한 사업가의 앤드류 카네기가 한때 들었대요. 그녀의 그러면 이 컴플레인 형태는 여기에 얘가 이거니까 그래서 이게 온 거죠.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 그래서 그녀의 시스터가 불평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대요. 뭐에 대해서? 그녀의 두 아들에 대해서. 위대한 사업가가 20세기 초반에 위대한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가 그녀의 그의 시스터가 아들이 있는데 루이겠죠 루이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들었어. 그니까 아 우리 아들들 어쩌고저쩌고 불평하는 걸 들었단 말이야. 그니까 아들이 둘 있는데 자 그럼 봅시다 불평하는 걸 들었단 얘기했어 불평했음 아들 둘 루이가. 이거 그다음 within days 여기서부터 끊어야지 뭐 며칠 이내로요 며칠 이내로 그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따뜻한 만족스러운 편지
따뜻한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두 애 모두로부터 두 명 남자 얘들 좀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그럼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답장을 받았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 후는 관계 대명사죠. 대수로 바꿨을 수 없죠. 계속적이라서 뭐 했던 뭐라고 써놓은 거죠. 그렇죠. 어디다가 편지에다가 편지 어디다가 끝에다가 뭐라고 그가 불행히 뭐했다? 깜빡했다. 이 희는 당연히 앤드류 카네기 대신 왔죠. 앤드류 카네기가 뭐했다? 깜빡했다. 뭐 해야 할 것을? 그런 확인을 포함해요. 수표죠, 수표. 아, 수표를. 수표를 동봉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수표를 포함시켜서 편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근데 어휴 불행하게도 깜빡하셨다는 사실을 뭐 해두었던 편지의 끝에다가 알려뒀던. 아 근데 수표가 안 들어있네요, 삼촌. 삼촌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삼촌 수표가 안 들어있네요 라고 뭐 했던 알려놓았던 편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내용은 어땠는데? 훈훈했는데. 훈훈한 감사의 편지. 아우 아 삼촌 뭐 이런 걸 고맙습니다. 근데 주신다는 수표는 안 들어있네요 라고 써놨단 말이고. If the check had been included, 만약에 그 수표가 뭐에 있었다면, 동봉되어 안에 편지 안에 들어 있었다면, would they have responded so quickly? 그들이 그렇게 빨리 답장했을까? 수표가 들어 있으면 답장했을까? 아, 수표가 안 들어 있었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내용은 최소 앤드류 카네기가 수표가 들어 있는 편지를 보낸 뒤에 나와야 되겠다는 내용인 걸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그런 내용이야. 요약해서 뭐 쓰세요. 뭐. 그렇습니까? 뭐 답장 받은 뭐 이렇게 답장 받은 수표 없음. 그러니까 then they were away at college and rarely responded to her letters. Rarely 뭔지 뭐 rarely 희귀 아 그 드물게 빈도 부사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hardly, seldom, rarely 같은 뜻이죠. 그들은 멀리 떨어져 어디에 있었다? 대학교에 있었고 그리고 거의 답장하지 않았다. 내 안에 뭐 있다라면서 맨날 얘기했죠. 거의 답장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그녀의 편지에. 그들은 멀리 대학에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편지에 거의 답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바로 누가 뭐 한 내용이겠어? 이 내용 있잖아. 그들은 대학에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편지에 거의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누가 뭐 한 내용이겠어? 불평한 내용이겠지. 어? 유이가 불평한 내용. 아 걔들 대학에 있는데 내가 편지 보내도 생긴 답장 안 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 원래 글 다음에 B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 확인해 봅니다. 아... 카네기 또 충고하는 거죠. 카네기가 누이한테 충고하기를 that if he wrote them he would get an immediate response. 만약 카네기가 누이의 그러니까 조카들에게 뭐 한다면 편지를 쓴다면 그가 뭐 할 텐데 immediate 뭐가 와요? 즉각적인 답장을 받을 텐데 라고 말했다. 내가 편지 쓰면 걔들 바로 답장할걸? 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편지 쓰면 바로 답장할걸? 이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내가 편지 쓰면 답장할 거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편지 써야 되겠죠. He sent off two warm letters to the boys. 그가 sent off 뭐 했다? 보냈다. 아, 발송했다. 두 통의 따뜻한 편지를 거기다 100달러 넣어놨다. And told them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That Carnegie was happy. Carnegie가 어땠다? 행복했다. To send each of them a check. 그들 각각에게 뭐 하게 되어서 수표를 보내게 돼서 얼마짜리 수표? 10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게 돼서 기쁘구나. 아 너희들에게 100달러를 보내주게 돼서 기쁘구나 라고 썼어. 100달러가 a large sum 큰 합 in those days 그 당시에 큰 돈 이 뜻이죠. 그 당시에 큰 돈인 10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게 돼서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Then 그런 다음 그가 뭐 했다? 편지 보냈죠. But didn't include. 그러나 동봉하지 않았다. 뭐는 안 넣었다.
수표를 안 넣었단 말이에요. 내가 100달러짜리 보내주게 돼서 참 기쁘구나 라고 썼는데 정작 100달러는 안 넣었어. 아, 말만 적고 그냥 100달러 안 돼. 아, 내가 너희들한테 100달러 보내주게 돼서 참 기쁘구나. 이거 돈을 뭐 요즘 대학생활 하는데 잘 쓰렴. 그래서 100달러 안 넣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바로 within days 바로 며칠 뒤에 그는 따뜻한 감사 편지를 받았어. 두 놈으로부터 뭐 했던 알려준 뭐라고 알려준 편지의 끝에다가 카네기가 아우 불행히도 깜빡하셨군요. 뭐 해야 할 것을 수표 넣어야 수표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고 만약에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글마들이 그렇게 빨리 뭐 했을까? 답장했을까? 됐습니까? 그 순서는 C. 아, 참, B, C, 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니까, 뭐 해석이 너무 안 돼. 자, 문장 띄워놓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모의고사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하세요. 리더스뱅크 4. 알겠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알겠습니까? 내가 가장 뭐 추천하는 건 그렇고요. 4나 5 정도. 아니면, 그래서 다독하세요, 다독. 내가 하는 건 내가 자세하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독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자, 이번에는 집어넣기입니다. When you hit puberty, however, sometimes these forever friendships go through growing pains. 하고 있네요. 자, 오케이. 뭔 소리 하는지 일단 파악해놔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hit puberty가 뭐예요? 사춘기를 맞았을 때. 그렇죠. 네가 사춘기를 때렸을 때가 아니고, 사춘기 맞이하게 됐을 때, 그런데, 이거죠? 이게 중요하지, 이 말이. 때때로 이런 영어나 그런 친구 관계는 성장의 방해를 했습니다. 성장의 아픔을 했습니다. 겪게 된단 말이야, 겪게 된다. 무엇을 점차 커지는 고통을, 그러니까 성장통이라고 하면 되겠죠. 성장통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왔을까? 이게 however가 힌트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전에 뭐에 대한 얘기였어? 사춘기 전에 프렌드십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사춘기 전에 프렌드십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가 앞에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사춘기 전 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봅시다. Childhood friends you've known forever are really special. 뭔 소리예요? 어린 친구들은 자, 모르겠으면 일단 이렇게 연결 하세요. 아, 어린 시절에 친구들은 너를 영원히 안다 알 거다. 얘는 나중에 처리하시고요. 이거 뭘 간단하잖아. 어린 시절 친구들은 정말로 특별하다. 어린 시절 친구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바로 뭐다? 어린 시절 친구가 뭔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추가 설명 이렇게 표시한 게 뭔지 그니까. 어린 시절 친구를 설명해놨어. 어떤 식으로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영원히 알 것 같다. 네가 쭉 영원히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원히는 아니잖아요. 네가 내 문맥상 쭉 알고 지내왔던 친구들, 네가 쭉 알고 지내왔던 친구들인 어린 시절 친구들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 얘기가 들어갈 건 아니죠. 이제 말 시작했는데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오케이. 왜냐하면 데이가 뭐내시고 왔는지 뻔할 것 같지. 이제 봅니다. They know everything about you. 벌써 이 내용 나왔으니까 이거 대신 온 거죠. 뭔가 끼어들 틈이 없죠, 얘가. They know everything about you. 그들은, 그러니까 childhood friends는 너에 대한 모든 걸 알고 and you've shared lots of first. 그리고 그냥 정보를 공유한다. 많은 이야기거리를 first가 뭔데? first 첫째 그럼 lots of first가 뭐겠어? 다양한 첫째 많은 첫 경험이죠. 많은 첫 경험을 너희들이 뭐 하게 된다? 경험한 공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알 친구라 그러죠. 우리말로 불알 친구들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너랑 이 불알 친구는 많은 첫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굉장히 맞다.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죠. 됐습니까? You, 왜 그러냐? You find that you have less in common than you used to do. 이러고 있죠. 그렇죠? 너는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죠. 깨닫게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더 적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보다? 너희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이 used to, used to죠. 그렇죠? 과거에 보면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used to be 행할 때만은 than you used to have in common. 이 생각했죠. 답은 이거에 있는 거죠. 왜냐, 여긴 공통점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통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공통, 바로 이 말이 키가 되는 거죠. less in common. 더 적은 공통점을 갖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춘기에 이르면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영원할 것 같은 우정은 성장통을 겪게 되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공통점을 가졌던 것보다 더 적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Maybe, 아마도 you are into rap and she's into pop. Or you go to different schools and have different groups of friends. 그래서 아마도 너는 뭐에 빠져있고, 그리고 그녀는 into 팝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너는 랩이 좋고, 그녀는 팝 음악이 좋고, 그리고 너는 다른 학교에 가고, 그리고 다른 친구 그룹을 가지게 된다. 오늘은 애들 다르고, 다니는 학교도 달라지고,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춘기를 겪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hange can be scary. 변화는 변화라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Friends, even best friends, 친구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도 don't have to be exactly alike. 확실히 좋아하는. Exactly alike 뭐야? Alike 똑같은, 똑같은, 비슷한, 똑같은, 정확하게 똑같을 필요가 없다. Exactly, 정확하게. Don't have to be exactly alike. 친구들이 정확히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친구라고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 점을 명심하렴. 'Having friends with other interests keeps life interesting.' 친구 사귀는 건 다른 그런 흥미. 이건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keep a 어떤 재미있는 삶을 유지해주는 삶을 재미있게 해준다. 삶을 재미있게 해준다. 뭐 하는 것이? 다른 친구를 사귀는 것이.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삶을 재미있게 해준다. 관심사가 다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삶을 재미있게 유지시켜준다. Just think of what you can learn from each other. 뭐해라? 생각해봐. 그냥 이것만 생각해. 뭐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배우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의미상. 네가 서로 다른 무언가를 배우는 거야. 네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만 생각해라. Just think of what you can learn from each other. 누구에게 서로서로부터 서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만 생각해라. 서로에게 무엇을 배울 수 똑같으면 상대방에게 배울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다르니까 상대방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해석해주면 뭐 쉽죠? 아닙니까? 해석해주면 쉬워야지. 자, in return이 나왔습니다. In return, the guest had duties to his host. 그 답으로 이 손님은 그의 주인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오답으로 손님은 주인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in return이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답으로 손님이 주인에게 해줘야 할 의무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주인은 뭘 해줬어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그러니까 게스트한테 뭘 해준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같은 주인이 손님한테 해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 앞에 누가 누구에게 주인이 손님에게 100%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보답으로서 손님은 주인에 대한 의무사항,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Geography influenced the human relationships in Greece. 인플루언스가 형성하다. 지형이 영향을 끼친 재죠. 지형이 영향을 끼친다. 누구에게?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에 어느 동네에서?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지형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첫 문장 보고 어떤 감이 옵니까? 나는 감이 안 와요. 지형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쳤다? 뭐 아,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사는 것과 낮은 곳에 위치? 뭐 그러니까 지형이 뭐 무슨 특징 같은 게 있잖아요. 지형도 그거를 사람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네. 왜 지형이 인간관계 그리스라는 동네에서 그리고 이거 저번 첫 문장 갖고 몰랐어요. 뒤에 보니까 뭐 대충 뭐 보이네요. Because the land made travel so difficult, the guest host relationship was valued. 그 상황 매우 어렵다. 섬은 아닌 것 같고요. 땅이죠, 땅. 그 땅은 땅이 여행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뭐가? 그 게스트와 호스트는 손님 주인 사이의 관계는 어땠다? 중요했었다. 이 말이 뭡니까? 땅이 여행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러니까 섬이 섬은 아니고 땅이라니까요? 땅이 어렵게 돼 있으면 그 주인이 손님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땅은 뭐. 자, 이제 이쯤 읽으면, 이쯤 읽었을 때 이제 감이 와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그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손님에게 꿀팁? 그런 거 알려줘갖고 손님이 보답으로. 자, 여기서 10마일을 가는 게 엄청 힘들어. 어? 아, 대신 이렇게 가시 여기서 10마일 이동하는 게 무척 힘들단 말이야. 그래, 하루 만에 10마일을 못 가. 어? 그러면 내가 10마일 가다가 중간에 어디 한 군데 잠깐 하룻밤은 새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어? 좀 어디 뭐 거기에 누구 없느냐 하면서 들어가서 내가 하룻밤 신세 질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나중에 그 그러면 내가 때, 거기 가서 하루 묵는 순간 난 뭐가 되는 거야? 난 게스트가 되는 거고 그 사람 나한테 호스트가 되는 거잖아. 어? 근데 이 주인도 또 어딘가 갈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 주인이 항상 호스트가 항상 호스트가 아니고 뭐 일이 있어서 이동할 때 게스트가 되잖아. 그러면 또 자기도 누군가 집에서 신세 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항상 뭐가 될 때도 있고 호스트가 게스트 될 때도 있고 게스트 호스트 될 때도 있으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다. 누구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얘기가 지금 몇 가지 나온 거예요. 땅이 여행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이 말이 하루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군가의 게스트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까지 읽고 이런 정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백그라운드 지식. 영어 공부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읽기를 다독을 많이 하세요. If a stranger. 낯선 Even a poor man appeared at your door, it was your duty to be a good host, to give him a shelter and share your food with him. 낯선 인이라면 심지어 늙은 사람. 아, 낯선 인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너의 그런 눈에 나타나면 그거는 그 뭐냐 좋은 주인이 될 수 있는 너의 의무가 있다. 네, 그래서 만약 낯선 사람,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 그 낯선 사람이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 너의 대문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너의 의무였다. 뭐 하는 게 좋은 주인이 되어 주는 게 어떤 식으로 그에게 보금자리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나눠 줌으로써
여기 하루, 여기서 하루 지내세요.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굿 호스트가 되어주는 게 의무였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네가 주는 음식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너의 뭐였다? 규율이었다.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거? 주인이 손님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이 관로 이 뒤에도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건지 봅시다. We do not sit at a table only to eat, but to eat together, said the Greek author Plutarch.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도 오직 먹기만. 우리는 먹기 위해서만 탁자에 앉는 게 아니다. 어? 뭐 하기 위해서다? 그냥 같이 먹어. 함께 먹기 위해서 탁자에 앉아 있는 거다. 라고 그리스의 작가인 플루타르크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뜬금없이 말은 왜 나왔지? 이것도 그 좋은 말. 영어. 우리는 오직 처묵하기 위해서 탁자에 둘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왔을 때 게스트가 왔을 때 호스트가 뭐 하는 거의 중요성, 친절해. Share your food with him 하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그리스의 작가인 플루타르크가 자기 책에다 쓴 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야, 달라진 내용이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ning was a sign of human community and differentiated man from beast. 그래서 뭐? 그 주방은 사람의 그런 의사부터 그런 공간이야. 식사하는 거. 식사하는 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공간. 인간 집단의 증표다. 식사를 한다는 행위, 식사를 하는 행위는 인간 사회의 증표다. 이게 뭔 소리야? 식사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하면서. 뭘 나눠 먹는 건 인간만이 하는 독특한 행동이다. 어? 서로 다투지 않고 이건 내 거야. 어? 닭다리 내놔 하면서 싸우지 않고 아 드세요. 이런 나눠 먹는 풍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And differentiated. 그리고 dining was 생략했죠. Dining was differentiated. 식사는 뭐 되어졌다? 구분되어졌다. 뭐와 뭐를? 사람과 짐승을 뭐 시켜주는 행동 양식이다? 구분시켜주는 행동 양식이다. 어, 드세요. 이게 좀 더 드세요. 하는 이런 것이 인간과 짐승을 differentiated 해줬다. 여기에 다이닝 워즈가 아니고 다이닝만 생각했네요. 다이닝 디퍼런티에이트. 디퍼런티에이트가 뭔 뜻이죠? 구별하다. 구별시키다죠. 구별시키다. 식사가 구분시켰다. 무엇과 무엇을? 인간과 짐승을. 다이닝 디퍼런티에이트 맨 프롬 비스트. 그 다음에 These included not abusing his host hospitality by staying too long, usually not more than 3 days. 그래서 이 D 암문장? 일단 뭔 소리인지 봅시다. These included not abusing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에 이런 것들은 포함하고 있다. 뭐 하지 않는 것, 남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주인의 환대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냥 오래 머물렀어.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어. 보통 3일 이상은 3일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럼 이 디즈에 대한 얘기를 주면 저 디즈가 저 sometimes these whenever bring I focus 저 앞문자가 duties 대신하죠. duties 의무사항들 대신하죠. 의무사항들은 뭐한다? 포함한다. 누가 누구에게 할 의무사항? 손님이 주인에게 해야 할 의무사항에는 주인의 환대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함으로써 남용하지 않는 거? 너무 오래. 그러니까 뭐 잠깐 쉬고 가겠다 그래놓고 막 일주일 뭐 한 달 동안 쉬고 있어 우리 집에서 계속. 그건 뭐 하는 거야? 어뷰징 하는 거죠. 어뷰징. 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제안서에 있었단 말이죠. 아 잠깐 쉬다 가겠습니다. 제가 뭐 멀리 갈 길을 가고 여행 중인데 잠깐 쉬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얼마 이내로 3일이 지나고 나면 2박 3일 위에는 떠나는 게
서로 간에 뭐였다?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의무사항,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손님이 주인해야 해야 할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A violation of this relationship by either side brought human and divine anger. 그래서 뭐의 뭐? 이 관계의 위반. 이러한 관계의 위반.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뭐 누구에 의한? 어느 한쪽에 위한. 여기 어느 한쪽에 의한이면 뭐 아니면 뭐 게스트 아니면 호스트 쪽. 게스트 사이드 아니면 호스트 사이드에 의한. 이러한 관계의 위반은 brought 뭐 했다 몰고 왔대죠. 사람 누구에게? 사람 그리고 인간과 신에게 무엇을 몰고 왔다? 화를 몰고 왔다. 어?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또는 신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저건 천벌 받을 놈. 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런 욕을 들었다. A violation of this relationship은 뭔 소리야? 이러한 관계의 위반이 뭔데? 그러니까 계속 오래 머무는 거. 그러니까 게스트로서는 너무 오래 머무는 거. 호스트로서는 짜증나는 거. 음식을 나눠주지 않거나 쉘터를 제공해주지 않는 거. 그런 게 violation of this relationship. 빨리 끝내고요. 문법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올립니까? 열심히 해야죠. 네, 이런 시험 치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잠깐만 시험. 네? 시간 다 됐는데. 다 됐어요?